자, 본다, 본다, 본다! 어, 본다, 본다, 본다! 안 걸려져? 아! 애가 나오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어, 좀 있고 합시다, 촬영. 와, 뭐. 그러면 잠시 우리 좀 몸 좀 풀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와, 남아 있네. 이진양이 싸울 때 그 모습 나왔어 지금. 진짜 초특급 게스트 모셔보시죠. 예, 강은 씨 선수 모셨습니다. 이게 아니네. 안 좋은 예고 좋은 예고 해가지고. 아니 둘이 색깔이 이러니까 약간 난닝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오래된 난닝구 입은 것 같아.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여자 레슬링 선수 62kg 장은실 선수입니다. 수상 경력은 올해 있었던 전국대회에서 모두 다 1등 했고요. 오! 와, 예! 2022년! 2022년 다 1위를 운 좋게 했습니다. 와! 이걸로 말 다 했네. 현 최강이라는 거네. 근데 미모 보이시죠? 어, 저 사실 이게 좀 놀라워요, 사실. 네. 이거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돼. 자, 말씀해주세요. 왜 그런 건지. 왜 자기 자신을 왜 그런지. 이거 나가면 난리 난다. 댓글 1000개 예상한다, 내가 지금. 난리 났다. 인스타그램 두 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예.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외모가 진짜 아, 김연아 외모 느낌이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진짜. 예. 진짜. 저희가 좀 반대 라인이잖아요, 좀. 어떤 라인이신데요? 격투기도 하는 격투기. 근데 이렇게 이쁘게 생기셨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운동하는 모습 보잖아요?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웬만한 남자보다 더 빠르고 더 힘이 세요. 조끼가 뭐예요? 조끼는 이제 제가 싱글렉 테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싱글렉으로 잡아줘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그 친구만으로 잡아준 한 번도 이렇게 눈 감고도 제가 제가 바라보는 시선 봐봐. 아, 장난이야. 예. 포스가 지게 진짜. 아유 뭐 어떻게 아유 뭐 그래주세요 뭐 제 시점도 한번 찍어주세요. 와 야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건드리기 싫은 느낌. 아 지금 코를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코를 막 코를 하면서 와 오늘 좋은데 어 뭐 어 이렇게 무거워. 벌써 저도 모르게 파이트 못 먹는다. 기존 받았어야지 힘을 막 잘. 또 와미 이겨보겠다고. 아이고 기준이 아니고 제가 저 손에 따라 긴장을 해요. 오. 와 근데 진짜 아름답다. 이거 엄청 무서워. 아니 그게 선이 아름다워요. 사람 자체가 진짜 왜 김연아라는지 알겠어. 고창석과 김연아 이런 느낌. 팁 하나만 가르쳐줄게. 팁 어차피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안으로 넣거든요. 아 손을 인사이드로 뺏어야 된다. 네. 네. 머리도 쳐주고 아, 머리 들 때 약간 들어가는 타임도 있어요. 아 카메라 안 당기죠? 카메라 당겼어요. 배명 선수 배가 진짜 많이 나왔네.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손을 인사이드를 뺏어서 요리조리 요리조리 하다가 머리도 한번 당겼다가 얘를 분산시켰다가 페이크 딱 줘가지고 싱글을 잡네요. 자 그러면 상수는 좀 너무 힘들 것 같고 배명 선수가 오늘 스파리 한번 하시죠. 그러면 그룹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 기자된다. 세계의 대결입니다. 자 아시아 챔피언 배명호 선수와 현 대한민국 레슬링 1장 장은 씨 선수와의 레슬링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가시죠. 아 오늘 지나야 돼. 와 잡힌다 잡힌다. 한박사 한박사 돌리나 돌려 돌리나 돌리나. 와, 야, 좋았어, 좋았어. 야, 좋았어. 잘 나이다,
잡혀. 와! 와! 배터리? 배터리? 안 굴려져? 끝났어. 안 굴려져?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스타. 이게 배라도 안 돼요. 안 돼요. 아, 당연하지. 지금 예. 레슬링 선수인데 속았어요. 뭘 속아요? 네 머리 속았어. 예. 다시 봅시다. 와, 영상이 느껴져요. 파워가, 폭발력이 다른 애먹은 느낌이 이렇게 센 거예요. 네, 평소에 제가 부족한 부분 많이 채우다 보니까 이런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 같아요. 컨디셔닝 트레이닝도 열심히 하시고 레슬링도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네. 레슬링도 하고 취미로 크로스핏도 하고 있어요. 태클 자세도 저도 태클한 거 많이 보잖아요. 네. 선이 아름다우면서 파워풀해요. 아, 뭔 느낌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연아나 불리나 봐. 그렇죠. 네. 격투기 선수 해보니까 어떠세요? 뭐 엄청 다 훌륭하시죠. 아무래도 그 디펜스도 좋으시고 오늘 너무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안 나요. 마무리 조용히 해. 내 조용히 해. 아니 아, 마지막에 또 장은희 선수가 또 텐션 올려주시네. 아, 요즘에 운동만이 아닌 또 예능적으로도 진짜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네, 엄청 많이 했죠. 예정되어 있는 게 있는지 또. 올해 이제 레슬링 하면서 이제 레슬링을 좀 알리기 위해서 방송 출연이 오면은 그래도 저도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곧 있을 이제 피지컬 100이라고 넷플릭스에서 이제 방영 예정이 있어요. 장은희 선수 인스타그램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재밌어요. 저도 팔로우를 했거든요. 아, 유튜브 채널에 나오십니다. 아, 예. 아, 유튜브 하고 깜빡했다, 깜빡했다. 큐로 한번 불러주십시오. 언제든지요? 아니, 언제든지. 자, 예, 유튜브 주소, 예, 운동하는 제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자, 마무리 하셔서. 저도 한번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양 감독님께서. 아니 이게 레슬링보다 말하는 게 재밌네. 멋있는 말하면 돼. 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레슬링을 알리는데도. 아, 자 여기 잠시만요. 와, 무슨 얘기 하나 하신 거죠? 자, 제가 레슬링을 많이 알릴 수 있어서 레슬링을 알리려고 했는데 이런 채널 같은 데서 나와서 양팀에 나와서 레슬링을 했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레슬링을 더 많이 알리도록 많이 채널에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저씨 선배님 같이 응원해도 너무 좋았고 레슬링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면서 뭐 양로하려 했죠. 네 맞아요. 자 하시죠. 또 한번 그만. 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아 레슬링을 많이 알릴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예. 됐어요. 끝났어요. 이대로 네? 나가면 돼. 이대로 나가면 재밌어. 감사합니다. 양릉.